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말했는데 바로에게 무참하게 무시당하고 바로에게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화살을 모세가 맞고 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세의 외침은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는 길에도 태풍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지금의 상황만 보고 어찌하여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방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 3장 19절 20절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부분의 말씀을 모세가 잘 듣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 말한다고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귀뜸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승리, 내가 좋아하는 응답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모세가 깊이 새겨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말씀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욕망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 자체의 해결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며 나의 욕심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길에도 태풍이 오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태풍입니다. 충분히 이겨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좌절된 상황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로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